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태양광을 좀 키운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은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달라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 허브경래TV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을 따로 받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뭐 상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영상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최근에 뭐 하나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. 어떤 부분에 대해서? 태양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. 일단 11월 들어서 선진국에서 잇따라 기후 대응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든지 법안 윤곽이 나오면서 태양광 산업의 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.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독일 새 연립정부는 환경과 노동 분야의 방점을 찍은 뭐 합의문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.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뭐 탈석탄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. 무려 8년 정도를 앞당겼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. 지금 2030년까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9년밖에 안 남았거든요. 굉장히 좀 성급하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.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20년 45%에서 30년까지 무려 80%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.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린다라는 얘기겠죠. 일단 연정은 특히 독일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정도 높이겠다. 그래서 200기가와트까지 높일 것으로 목표치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. 태양광 전문 외신 그 PB 매거진은 이 같은 독일 정책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매년 15기가와트씩의 태양광이 설치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물음표가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적합한 모든 지붕에 태양광 설치, 그 다음에 신규 산업용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죠. 설치의 재정적, 그 다음에 행정적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식을 좀 고안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태양광 산업 분위기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. 육성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독일 합의문의 발표에 앞서서 19일 날에 미국 하원은 더 나은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죠. 이르면은 연내 상원 통과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한 2000조 정도입니다. 2090조 정도 규모 예산안이 각종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이 되면서 청정 에너지 사업 기업들 또는 뭐 개인들에게 뭐 5,500억 달러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하죠. 태양광 업계가 주목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재건법 중에서도 지금 뭐 미국의 자국산 태양산업 육성 방안이 있는데요. 우리가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SEMA라고 하죠. 이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설비 유치에 대규모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투자를 했죠. 거기에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.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분에 하나큐셸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. 하나큐셸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 내에 1.7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뭐 미국 태양광 공장 100% 가동시 연간 1,400억 정도 규모의 보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미국 태양광 시장이 올해 25기가와트, 2022년에는 30기가와트, 그 다음에 25년부터 30년까지는 연평균 무려 60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. 하나스 QCL은 그 회사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다.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죠.
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이 미국 전체의 뭐 72% 정도 달하거든요. 법안 통과 시 하나솔루션의 모듈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이고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그러면서 이번에 실리콘에 19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의 재료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한 16.7% 정도의 지분을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태양광, 뭐 아시아 태양광 소재 기업이 미국 자체 공급망을 최초로 진출한 최초 사례이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사업에 확장하는데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전히 QCR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현재 공장 가동 상황이라든지 물류 대란이라든지 뭐 원자재 상승 탓에 9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. 그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. 2022년이면 언제입니까? 내년인데요. 뭐 이게 몇 분기가 안 남았는데 900억대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미국과 독일에서 법안과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실적 우상향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? 불확실한 요소 첨단 소재 부분에 뭐 물적 분할이 되고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갖고 현금을 만들어서 이 만들었던 3천억 정도의 현금을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한다. 이런 부분들의 좀 이슈 뭐 또는 시나리오라고 하죠.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심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흐름은 나쁘지 않게 움직였지만 이 첨단 소재의 물적 분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밀렸죠. 나름 뭐 회사에서는 조금 재공시를 하면서 그 투심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그렇게 뭐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. 거기에다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보는 이유는요. 1번은 태양입니다. 두 번째는 뭡니까? 수소입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솔루션이 다 갖고 있다라는 이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3분 오브리핑이라는 영상도 보내드릴 겁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라서 오늘 같은 날 뭐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. 이거 우리 금요일날 다 언급을 해놨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는 매일같이 저희가 새롭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딱 한 번 정도 보내드리고 많은 그런 혜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